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2019-2021 부동산의 미래. 2019-2021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그 영상은 제 채널 성장 이끼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3년 부동산 상승장은 계속된다 라는 책으로 부제가 달렸고, 부동산을 그냥 낙관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첫 번째, 5년 후 유망한 부동산. 두 번째, 토지 보상 지역에 투자하는 법. 세 번째, GTX 효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84쪽입니다. 5년 후 유망한 부동산. 따라서 5년 후에는 공동생활주택, 쉐어하우스와 렌털하우스, 레지던스, 게스트하우스 등이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너무 이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해석하고 이에 부합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볼 때다. 세대교체와 신교통체제, 복합적 소비 등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선택해야 한다. 앞에서 소개한 여러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인 주거문화는 소형 아파트다. 그럼 어떤 아파트에 투자할 것인가?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가 가격 상승해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먼저 임대료 비중이 매매가 대비 80%에 육박하며 복합적 소비가 가능한 광역 중심 주변의 집단 거주지역 아파트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주변에 대형 개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고 기업이 유치되는 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지역으로 강남, 서초, 양재, 마포, 여의도, 상암, 잠실 등이 있다면 5년 후에는 마곡, 수서, 문정, 청량리, 수색, 창동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페이지 84쪽, 책 있으신 페이지 84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5년 후에 대한 유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뭔가 쉐어하우스라든지 렌털하우스, 레지던스,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새로운 부동산들이 아마 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미 있긴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확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약간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잘 살펴보셨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뭐 이런 트렌드를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소형 아파트는 역시 지금도 유망하지만 앞으로 더 유망해질 거라는 겁니다. 소형 아파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가 이제 가격 상승해서 앞으로 주도권을 가질 텐데, 일단은 임대료 비중이 매매가 대비 80% 육박하는 거. 임대료 비중이 매매가 대비 80% 육박하는 거. 복합적 소비가 가능한 광역중심 주변의 집단 거주지역 아파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제가 좀 넣긴 했어요. 근데 너무 뭐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긴 한데, 일단 요즘 사실은 매매가 대비 80%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일부 아파트가 있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매매가 대비 80%에 육박하면서 광역중심 주변에 집단 거주지역 아파트를 찾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또 대형 개발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기업이 유치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이미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80% 이상이 안 됩니다. 다 뭐 60%, 70% 이 정도 선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찾기가 어려울 거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조건에 부합한 아파트가 있다면은 바로 투자하십시오. 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찍으신 지역은 강남, 서초, 양재, 마포, 여의도, 상암, 잠실. 또 5년 후에는 마곡, 수서, 문정, 청량리, 수색, 창동 이런 지역들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마곡, 수서, 문정, 청량리, 수색, 창동 이쪽 지역의 아파트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임대료 비중이 80%가 다 미만이 덜 미칠 겁니다. 70%, 60%대 아마 이럴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지역들 눈여겨보시다가 어느 순간 뭐 매매가 대비 뭐 전세가 이런 비율들이 80%까지 올라왔다 이러시면은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토지 보상 지역에 투자하는 법. 토지 보상 지역에 투자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첫째, 보상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고시 및 공고란을 확인하라. 둘째, 사업지구의 사업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고시 및 공고란에서 개발계획 심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이때 해당 부서를 방문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진단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완료 시의 사업성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이 중단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해당 물건을 매매보다 경매나 공매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보상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일단 비교 표준지를 찾고 실시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과거 3년, 5년 평균치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1.5배 수준의 보정비를 적용하면 보상 가격에 근접한다. 이때 비교 표준지와 매수 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 중 낮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보상 시까지의 이자 비용과 각종 비용을 포함해 손익 계산을 해서 수익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토지 보상 지역. 자, 토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그 이라이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보상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보상 지역은 이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고시 및 공고란을 보시면은 이제 보상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지역에 투자하려면 보상 지역이 당연히 어딘지 알아야겠죠? 이거 뭐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뭐 비싼 컨설팅비 받아서 보상 지역이 어딘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고시 및 공고란을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지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이제 고시 및 공고란을 보시면은 개발 계획 심의 여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해당 부서에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찾아가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은 다 알려줘요 다. 이거 뭐 숨기고 이렇게 몰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지자체에 전화해서 담당 부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뭐 어떻게 하는 진행 상황이고 어떻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뭐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시면 됩니다. 셋째,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완료 시의 사업성을 점검해야 된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점쳐보는 거, 그리고 사업 완료 시의 사업성을 점검하는 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뭐 현지인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리서치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소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중개소에서는 그냥 낙관하는 쪽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거래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 둘러보시고 좀 리서치 많이 해보시고 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해당 물건을 매매보다 공매나 경매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뭐 경매나 공매는 뭐 굉장히 부도나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근데 요즘은 워낙 그 경매나 공매에 대한 그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요즘 오히려 금매가 낫습니다. 금매 나오는 걸 잡는 게 중요한데 금매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역의 평균적 가격을 일단 알고 계셔야지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냥 가서 이거 금매로 나온 거예요 하면은 이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 진짜 금매와 위장된 금매, 가짜 금매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짜 금매입니다. 진짜 금매는 정말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정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금방금방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 수준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매든 경매든 공매든 싸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투자의 성패는 정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수고를 좀 하시면은 그만큼 돈을 버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보상시까지의 이자 비용, 각종 비용을 포함해서 손익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보상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잘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이자 비용, 내가 대출 받을 경우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손익 계산서를 충분히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손해볼 수는 없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다 감안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괜히 좀 너무 낙찰을 받는다거나 토지를 계약하는 거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충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사면 이익 보겠지라고 하시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입니다. GTX 효과. 바로 신교통체계인 GTX가 개통되는 시점 이후로 저소득층이 경기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면서 GTX 라인이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된다. GTX 여기에 신설된다고 해서 그 지역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GTX역 인근은 교육과 업무, 의료복합시설의 효과가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GTX 라인의 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수요층으로 인구 유입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얼마나 생산 유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또 대규모 주거 지역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탄 1, 2기 신도시는 삼성역까지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66분이 소요되지만 GTX가 개통되면 48분 정도를 단축해 18분 만에 도달할 수 있어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또한 동탄 1, 2기 신도시의 최초 수용 인구는 40만 명이지만 GTX가 개통되는 2023년에는 화성시 인구의 절반 수준인 6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자족 기능을 가진 주거 복합 기능을 고려한다면 아파트 가격은 현재보다 최소 두 배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공급 폭탄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아주 냉랭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다소 과감한 전망을 하셨는데 GTX는 다시죠. 제 영상을 쭉 보신 분이라면 GTX를 제가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뭐 너무 구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걸 캡처를 떠가지고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GTX 노선이에요. GTX A 노선인데 이 노선을 보면은 파주 운정부터 시작해서 파주 운정 제곡대 파주 운정 시작해서 동탄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노선의 이제 핵심은 이 삼성역을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이게 GTX가 이렇게 노선이 지금 생기면은 삼성역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삼성역에 직장을 얻으신 분들이 서울의 2호선 라인을 바탕으로 집을 얻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출퇴근이 편리하니까. 근데 이 GTX가 생기면은 파주 운정이나 동탄에 아파트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 삼성 수서의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떠 밀려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죠. 삼성에서 직장에서 삼성역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여기에 이제 아파트 얻으려고 봤더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조금 이제 떨어진 성남을 봤더니 성남도 비싸죠? 그럼 이제 용인이나 동탄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거냐면은 이 GTX 라인이 거의 현재는 이제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66분이 걸리는데 이 66분의 시간이 무려 18분입니다. 18분. 18분 만에 이제 삼성역에 갈수 있는 거예요. 동탄에 사는 사람들이 18분 만에 삼성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삼성역, 강남역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신혼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역에 직장이 있어요. 이러면은 굳이 서울의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동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GTX가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이 GTX 라인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동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이 어려운데, 너무 많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가 이제 GTX가 뭐 뚫리고 하면은 뭐 해소될 문제다. 이분은 진짜 너무 과감하긴 한데, 무려 현재 최소 두 배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정말 맞추면 대박인 거고, 못 맞추면 조금 이제, 신뢰성에 좀 흠집이 가겠죠? 이거는 그냥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랬으니까 두배 오를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배가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견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GTX 라인을 일단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GTX는 정말 획기적인 수단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9, 2021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총 4개의 영상으로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컨텐츠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